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를 이제 전면 해부해볼 생각인데요. 우선 기국본이란 단체가 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대표님한테 기국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탄생 비화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박혁거세처럼. 네,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원래 그 10월에 군산에서 자발적인 모임이 생겼어요. 기본소득연구회라는 곳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점차 이게 기본소득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만든 단체예요. 발족할 때 제가 거기서 기본소득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보고 많이 고민했던 분들이 기본소득 전국적인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국민운동은 새로운 전기잖아요. 그전에는 전문가분들이나 학자분들 아니면 정치인분들이 이너서클 안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운동본부잖아요. 국민운동본부. 그렇죠.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이걸 확산시키자라는 그런 운동본부이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좀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기본소득 농민운동도 사실 뭐 2010년도부터 시작되고 뭐 상당히 뿌리가 깊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시도했으면 별로 이런 식으로 확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 2020년 말쯤에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의한 걸 보고 몇 분이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연락이 왔어요. 10월 말쯤에. 저도 이제 얼떨결에 나갔는데 상당히 고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저도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시켜보자 뜻을 모은 거죠. 특히 강남은 교수님께서 또 합류를 또 해주시고 이래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강남은 교수님 하면 정말 거목이시잖아요. 그분이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주시고 저는 그분이 상임대표를 맡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 또 직책이 있으시고 학자로서 또 뭐 정치인과 또 이재명 후보에도 관련이 있으셔서 약간은 좀 고사를 좀 하셨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상임대표를 좀 맡아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고민을 했어요. 저는 뭐 진짜 뭐 이렇게 듣보잡이기도 하고 그런 공격도 좀 많이 당했습니다. 네가 뭔데? 라는 공격도 많이 당했어요. 아 진짜로.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건 진짜 국민운동본부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좀 맡아야 되지 않을까. 피부로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본부가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이 모임이구나. 그래서 발족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걱정을 했죠.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까. 그런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에 나가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그 출범도 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우리가 이 지역 출범을 하고 싶다. 막 그래가지고 2022년 12월 22일 날 경남본부가 출범됐습니다. 여기로 또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 걱정도 있어. 근데 최백은 교수님이 또 합류를 하셔서 그날 같이 토크쇼도 해주시고 그런 게 유튜브 생중계도 나가고 1월부터 정신없이 이제 출범이 막 시작된 거죠. 이것도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오해가 있었어요. 뭐 이재명 조직 아니냐? 뭐 이런 정치 조직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특히 상주 같은 데 가보면 정말 그 농촌이 좀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더라고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밖에 없다. 그래서 막 참여해 주시고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도 나오고 막 막걸리 마시면서 출범식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막 온 것 같아요. 그 전철역에 아침에 특히 신도림역 이런 데 보면 출근 시간에 거기는 정말 난리가 나서 나 안 걷고 있어도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철을 타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것처럼 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열기가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조금 이런 걸 하셨는데 네. 그 기국본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곽 조직으로서 네. 인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오해를 조금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언론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논쟁이 아주 치열했었죠. 작년 1, 2, 3월에 여당 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 말고 다른 분들은 유력하신 후보들은 기본소득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셨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첨예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또 퍼졌죠. 그러면서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 이렇게 기사를 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비판적 지지를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그래서 저걸 지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민주당 내에서 집권 여당이죠. 여당에서 기본소득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게 별로죠.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기본소득당에서 해왔고 그래서 저희는 누구를 지지를 할 것인가 시민운동 단체로서 근데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중에서는 기본소득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희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가 축사를 의뢰를 드리면 그분이 또 흔쾌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시는 분이 또 축사는 또 다 해주셨거든요. 출범식마다. 근데 그분만 해주신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순수 운동단체였고 대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번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신 분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니까 우리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다.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오해가 종결이 된 거 맞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전국 단위 조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강남은 교수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때를 만난 사상은 막강한 군대보다도 강하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항상 출범식에서 축사를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하필 그때 때를 만난 것 같아요. 2019년도 아니고 18년도 아니고 2020년에 때를 만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저희도 이제 당황할 정도로 확산이 됐으니까 뭐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국본이 어떤 시민운동 단체로서 네. 하셨는데 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재명 만들기 또 네. 이재명 어떤 대통령 그 유력 후보의 네. 어떤 외곽 조직이 네. 생겼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조금 소멸되지 않을까 아, 네. 그런 걱정을 아,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진짜 뭐 시간의 문제지 보편적인 기본소득, 전국민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건 정말 좋은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겠구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 기본소득도 같이 끝나는 건 아닐까라고 약간 본의 아닌 착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실망을 하면서 이 대선이 기본소득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 그게 아니구나. 기본소득 운동은 도도하게 흘러오고 있었는데 이 안에 좀 큰 파도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높게 올라갔어도 파도의 끝까지 올라갔다가 잦으니까 차분하게 다시 돌아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지 이거는 대선이라는 사건이 있을 뿐이지 기본소득이 끝나는 건 아니었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다시들 좀 모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 살기 위한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시 해내자라는 격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뭉쳤어요. 한번 반성도 하고 평가하는 걸 이제 광주에 가서 했었는데 저희는 갑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역할들이 주어질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와 함께 그렇죠. 그동안 뭐 정치 공동행동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해왔잖아요. 저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얼마 전에 찾아왔을 때 기본소득 공동행동을 더 강화하자, 연대를 더 강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저는 계속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운동본부 안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 다양한 층위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사실 장점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해나가실 건지. 앞으로 공론화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공론화 작업을 했더니 반대했던 분들이 상당수 찬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안에도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들이 뭐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려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급진적으로 좀 하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필요하다라는 건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내부에서 같이 토론하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막 출범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공론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목적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치 공동행동이나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랑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편 뭐 대선 예를 조금 하면은 네. 대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귀국분이 어떻게 밟았는지. 근데 그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전술적인 측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비전이나 목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선 과정에서 청년들 특히 이대남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좀 반대를 결집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후퇴를 했었고. 뭐 그런 측면이었죠. 전체적으로 큰 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적인, 뭐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랬고요. 특히 이번에 기대를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기본소득 가지고 막 서로 막 얘기를 안심소득 얘기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그 공론의 장이 사라진 거죠. 너무 그 프레임, 정말 부정적인 프레임. 대장동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였죠. 무슨 뭐 무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희도 오히려 더 뭐 전략적으로 더 적극적인 전략을 썼을 텐데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국가가 뭐 더 뭐 부담을 갖지 않는 이런 쪽이 강해져서 약간 이제 전술상 후퇴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었지 기존은 다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도 기본소득 로드맵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네. 혹시 보셨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보셨죠. 그때 네. 로드맵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안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저기 서정희 교수님과 뭐 여기 다 이사장님이랑 다 해가지고 그때 토론회를 했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책을 보는데 학생운동 할 때 심정으로 읽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리얼리스트가 되자 막 그러면서 막 여기 계신 분들이 쓴 그 표현이 정말로 그러니까 계속 읽었어요. 지금도 가면서 이렇게 좀 확신이 저도 이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당 떨어질 때처럼 그럴 때마다 읽으면 확신이 다시 생기고 어쩜 그렇게 막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합시다 뭐 하자 뭐 이런 것처럼 구호식으로 책을 써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이거대로 됐으면 좋겠다. 몇 년 안에 막 90만 원으로 가고 근데 토론을 했을 당시가 제가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당시였어요. 왜 그러냐면 출범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막 대상포진도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너무 막 힘들고 그러면서 그 당시가 좀 공격들이 좀 많았을 때였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경선을 하면서 반대 의견도 많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할 때 저는 이제 좀 약간 조심스러웠죠.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냐면 시작은 좀 작게 합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제 점점 시간이 좀 많이 들더라도 작은 액수에서 시작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예전에 바랬던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나도 지금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하면서 출범식 할 때 얘기했던 그 얘기를 좀 하고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너무 적극적이어서 좀 부정적인 게 나오지 않느냐 좀 우려를 얘기하기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꿈과 같은 얘기죠. 근데 이걸 실현시켜 나가는 게 저희 숙제잖아요. 몇 년이 걸리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 1일이 또 지방선거입니다. 네. 대선이 좀 이제 끝났고 네. 또 지방선거 때 또 귀국분이 네. 기본소득 관련돼서 어떤 네. 또 할 일이 있을지 오히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이제 더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대선 때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후보랑 연관을 시키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게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대선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는 더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지를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그 논의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나가려고 다들 이제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지선에 많이 나가고 계세요. 이미 회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네. 한국 네트워크에서 로드맵을 만들었듯이 네. 기국본에서도 지방선거 관련된 네. 로드맵이 좀 새롭게 네, 네.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4월 중에 아마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선과 지선 이게 다 거쳐지고 나서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어쨌든 기국본은 계속 유지되고 활성화될 네, 텐데 네. 그때 좀 더 과제는 그럼 공론화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공론화일 것 같고 이번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압박하는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걸리 한잔을 하고 있는데 투쟁본부와 같은 역할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단식농성할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그러면, 한번. 아 머리는 안 깎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상해. 그런 생각도 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 같아요. 근데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정관에도 있듯이 실현,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 이제 출범도 거의 끝났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건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또 이런 동지들. 기본소득 뭐 한국 네트워크라든가 기본소득당 이런 곳 그다음에 정치공동행동이랑 해나가야죠 이제. 네, 저도 이제 목소리 많이 낼 거예요. 네, 투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막도 고치실 것 같은데 사실 농담 반 정말 되게 이제 멀다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 되게 행복한 그런 상상인 것 같은데요. 오늘 파문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이제 구독자님들도 앞으로 이렇게 같이 투쟁에 투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독자분들께도 이렇게 감사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